네, 직장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회사만 가면 우울해지는 회사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회사 우울증을 극복하고 우리 몸속의 행복 호르몬을 깨워서 정말 열심히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 호르몬을 깨우는 방법, 그것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오늘은요, 그 회사 우울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행복 호르몬을 깨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행복 호르몬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런 행복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마음이 편안해지는 행복 있잖아요. 예, 그리고 평화로운, 그러한 평안한 마음이 드는 행복.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행복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른 영상에서 그 엔돌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것은 행복이 어떤 행복이냐면 그 즐겁고 막 재밌는 그런 행복이고요. 그거랑 좀 다르게 즐거움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안정감을 찾게 되는 행복이 있잖아요. 이런 행복이 정말 직장 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행복이죠. 자, 이러한 안정감과 평안함을 주는 이런 행복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세로토닌이 우리에게 그런 행복감을 줍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로토닌. 물론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평안함과 안정감 때문에 우울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로토닌이 부족한 사람은 그럴수록 자꾸 우울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쓰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 약물 중에서도요, 그 항우울제 약들 중에서 일부는 세로토닌이 우리 몸속에서 오랫동안 작용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약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세로토닌은 분명하게 우리의 행복감과 안정감에 관련이 되어 있고, 반대로 떨어지면 우울감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확실하게 밝혀져 있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세로토닌은 우리 몸속에서 어떨 때잘 만들어질까요? 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잘 이루어진다면, 예, 우리 몸에서는 세로토닌이 잘 분비된다는 건데요. 이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바로 햇빛입니다. 햇빛. 네, 햇빛. 햇빛을 많이 볼수록 세로토닌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 세로토닌을 보는 햇빛은 우리가 이제 햇빛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비타민 D를 떠올리실 겁니다. 근데 비타민 D랑은 전혀 다른 기전으로 세로토닌을 만듭니다. 비타민 D는요, 햇빛이 피부를 통해서, 네, 피부에서 비타민 D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기전입니다. 제가 나중에 비타민 D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따로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릴 텐데요. 근데 세로토닌은 이 피부를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이 눈으로 들어옵니다. 바로 광자극이죠. 예. 그래서 광자극이 눈을 통해서 들어와서 눈에서 들어온 신경이 뇌신경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뇌에서 그런 자극을 통해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와 함께 첫 번째가 햇빛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운동입니다. 근데 운동도 그런 보통 그런 운동이 아니라 어떤 운동이냐면 반복적으로 하는 운동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반복적으로 걷는 거 있죠. 걷는 거. 걷는 것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반복적으로 이게 리듬 운동이에요. 리듬 운동 일종의 리듬을 갖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이 리듬을 갖는 운동을 하게 되면 바로 세로토닌이 나오는 것이고요. 또 이런 것도 있죠. 리듬 운동 중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 뭘까요? 그렇죠? 음식을 씹는 거. 이것도 리듬 운동인데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천천히 꼭꼭꼭 오래 씹는 것도 굉장히 좋은 리듬 운동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리듬을 타는 뭐 이렇게 댄스 같은 것도 이제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제일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합쳐서 생각해 본다면 제일 좋은 게 바로 뭐냐? 그렇죠? 햇빛을 보면서 걷는 거. 이것이 굉장히 좋은 세로토닌을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직장인들 사실 햇빛 많이 못 보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이제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다 보면 햇빛을 많이 못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 조금 일찍 나가서, 예, 한뭐 30분이라도 또는 뭐 30분까지 뭐 너무 길면 한 10분이라도 햇빛을 보면서 걷는 그런 습관 길렀으면 정말 좋겠고요. 특히 점심시간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한 10분, 20분이라도 산책하면서 햇빛 안에서 산책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신다면 이것은 저희에게 굉장히 세로토닌 분비에 도움이 됨으로써 우리가 훨씬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려면 밤에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예,
숙면에 관련된 호르몬이 뭔지 아시죠? 다 아시는 것처럼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 멜라토닌이 바로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로토닌이 풍부하지 않으면 멜라토닌도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숙면이 취해지지 않고 결국은 아침에 더 피로를 느끼고 또 회사에 가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우리 몸속에서 잘 분비가 된다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것들이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의 어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의 개운함, 그 다음에 마음적으로 더 평안함, 그래서 회사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많은 분들 회사 나가기 전에 일단 마음부터 힘들고 몸부터 힘든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이야기 잘 실천하셔가지고요. 햇빛 보면서 걷는 운동 매일매일 10분, 15분, 20분이라도 꼭 실천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